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학생은 경제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경제학과고요.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경제학자를 꿈꾸는 고2 여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학자를 꿈꿨다고 했는데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아, 저 추상적일지도 모르지만 네. 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꿈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경제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군요. 생각이 참 훌륭하네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교과목 세트, 경영학 세부, 학업 계획, 전학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원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전학,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수학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꿈을 향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전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다니던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문학 중점 학교로 본인의 꿈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열정과 관심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부상에 좀 더 반영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회과목 본인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회과목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서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수학 성적인데요. 이건 뭐 우리 학생도 본인 스스로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극복하면 더 큰 것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김명혁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경영학 세부 학업 계획, 수학 학업 영역의 향상, 특이 이력의 부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1순위 키워드 경영학 세부 학업 계획과 3순위 키워드 특이 이력의 부각을 서로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1학년 과학 중점학교에서 인문학 중점학교로 전학해 교수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진로 목표를 변경했다는 게 학생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이 이력은 충분하게 설명한다면 단점이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원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학생부에 뭔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단 경영학과에 들어가 어떤 세부 학업 계획을 목표로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는 수학 경시대회 수상이 없고 관련 독서가 부족한 면모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석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교과목 세특, 독서, 봉사활동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교과목 세특 부분을 보면은요, 정규 수업의 대부분의 교과목 선생님이 수업 중에 우리 학생이 배우고 활동한 내용을 학생부에 잘 담아 기록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류 평가에서 학생의 학교 생활 충실도와 교과목 성적 추이가 좋아진 점을 연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거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독서인데요. 1, 2학년 해서 28권의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했어요. 조금은 많은 편인데 교과 학습에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너무 교과에 치중하지 않고 독서에 많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전공 관련된 독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봉사활동이 되겠는데 1, 2학년 때 교외에서 사랑의 도서관 독서 도시락 배달과 세척공사, 그다음에 아기 돌보기, 교내에서는 대청소 등 현재까지 92시간의 봉사를 한 점은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경희대 경제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유석용 선생님 60점, 김명혁 선생님 75점, 정재원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2.66등급, 영어 3등급, 사회 1.66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58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법과 정치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12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했네요. 네,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예,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사회까지 했을 때 주요 교과의 성적은 2등급 후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 교과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제 1등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교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학생이다. 앞서 키워드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제 전학을 한번 했던 학생인데요. 전학을 오기 전 학교나 전학을 온 이후의 학교가 모두 학생들이 좀 탄탄한 내신 성적이 아주 탄탄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제가 본 것은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고르게 탄탄한데 이 과정에서 학생이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제 아주 뛰어나게 성적이 오르진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 나간 거 나름대로 성실한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학생의 내신 성적에서 특이했던 점이었고요. 또 현재 내신 성적을 이제 조금 더 좀 냉정하게 보면은 대학 입시하고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로서의 이제 적정선은 단국대학교 수준이 이제 적정선이고요. 조금 이제 상향 추합까지 봤을 때는 숙명여대 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2학년까지의 성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3학년에 성적이 올라가면은 2학년 말 또 3학년에 성적이 올라가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했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건동홍숙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 숭실, 세종 성신 가톨릭 정도에서는 이제 뭐 적정 수준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에게 그 내신 성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 성적 자체에 좀 너무 등급 자체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낙 아이들이 주변 아이들이 탄탄한 친구들이 많아서 등급 오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등급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이 한 100점 만점 시험에 몇 점을 맞는가, 즉 원점수 향상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본기에 탄탄한 것이 입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 학생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도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지금 수학이 고민인데요. 우리 학생 그 수학 공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학 공부는 사실 고1 때까지는 못 모르고 개념보다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는데 고2 들어서 와서 이제 개념 위주의 공부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우리 학생이 보내준 모의고사의 정답 분석표를 좀 분석해봤더니 고난이도 문제를 그냥 거의 다 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문제풀이 공부는 많이 해왔는데 기초 개념 공부가 그동안 많이 약했다는 반증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공부법을 바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예, 뭐 허황된 목표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이제 목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화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1등급이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1등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 학생이 국어의 원점수가 95점, 또 수학의 원점수가 90점, 그다음에 영어의 원점수가 95점, 사회는 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1등급대를 유지한다면 목표한 대학에 충분히 합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모의고사는 이제 국어와 영어는 이제 1등급 또는 그 1등급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회탐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사회탐구는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신 성적과 모의고 성적 상승세를 볼 때 수능 1, 2등급대에서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아주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현재 가장 아쉽고 극복해야 될 부분은 수학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다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는 지금 수학의 모의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래서 3등급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학생이 수학의 원점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1등급도 80점이었고요. 그다음에 3등급도 58점.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1에서 3등급이 되지만 고3에 올라갔을 때 재수생들 끼고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거보다는 좀 더 낮은 4에서 5등급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백분위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의 점수를 국수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백분위를 현재는 나와 있는 건 90%지만 한 85% 선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정시의 경제학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위치는 명지대, 광운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경희대 경제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70점, 김명엽 선생님 80점, 정재훈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명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항목별로 나눠 설명해 드리면 수상은 이제 전공적합성 관련이 3개, 학업 역량 관련 4개, 발전 가능성이 5개, 인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사 경제 논술 대회라든지 TED, 그다음 2학년 1학기 교과 수상으로 법과 정치 경제 한국사 등이 의미 있는 시상이었습니다. 자율활동으로는 1학년 TED 강의 시청의 날 관련 학동, 그다음 특히 2학기 학급 부반장이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 인문학중점학교로 전학한 이력 때문에 1학년 때는 조금 색깔이 달랐고 2학년 때는 영어토론 동아리, 그 다음에 EMI라는 경제경영 투자 동아리에 부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봉사한 후 1학년 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24시간, 2학년 때 아기 돌보기 12시간, 도시락 세척 4시간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의 그 희망이 사회적 기업과의 부합, 그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더불어 하면서 이제 진로 목표라든지 진학 목표를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개인 봉사활동에서 인성적 성장 과정과 학교 봉사활동의 배려 및 희생 정신이 적절하게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봉사활동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창체에는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 경영학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1학년 교수에서 2학년 사회적 기업가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동기는 있지만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 진로를 변경했는지가 진로활동이나 진로희망사항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서활동은 권수는 참 많았는데 1학년 때 14권, 2학년 때 12권인데 2학년 독서활동만을 보면 국어 4권, 수학 1권, 영어 1권, 사회 3권, 진로 경제 파트로 3권쯤을 읽어서 좀 진로 관련된, 전공 관련된 독서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도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수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소가 다양하게 드러난 게 좋은데 일단 학업 역량 관련해서 수학 경시대회 및 수학 과목의 교과목 우수상 등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이제 학업 계획에 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제 연구나 논문 대회, 기타 보고서 대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경제학과를 가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다라는 걸 도달할 수 있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이제 그런 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성상이 하나도 없는데 모범상, 선행상 등의 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으로는 2학년 2학기 학급 부의 부반장을 하고도 개별 기록은 뭐 전국 어느 학생이나 볼 수 있는 아주 뻔한 글자들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자율활동에서 성실성, 공동체의식,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분석 능력 같은 다양한 인성적 자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인만의 개별 활동을 좀 하시고 그런 개별 기록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2학년 경제경영 동아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아리 전체의 공통 내용만 기재되면 안 되고 개인이 한 어떤 개별 내용이 분명히 잘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관련해서 자율 동아리도 할 수 있으니까 수학 관련 학업 역량 증진을 위해 수학 동아리를 좀 3학년씩이라도 좀 덧붙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이미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경제학과 이제 사회적 기업과의 접목점을 찾아서 아까 경제정책을 세우고 싶다. 그럼 어떤 경제정책을 세우고 싶은 거냐. 내가 봉사활동을 해보니 이 분야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경제학 쪽으로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기록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 및 배경, 바꾼 동기 및 배경은 있는데 뭘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인문학 중점학교를 갖고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에서는 경제학과 진로 관련 독서를 추가하시고 이제 학업 역량 관련 독서에서는 특히 경제 관련 수학, 수학의 모든 과목 그 수학 모든 단어에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학과 관련성이 높은 수학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의 책을 좀 더 초점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석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비교과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세특, 독서활동 등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습니다. 다만 교과 성적 희망대학교에서 작년도의 합격자를 기준으로 보면 경희대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제학과 평균이요 2.23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경제학과 평균 1.76등급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이보다는 좀 학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향상이 필요하고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우리 김명혁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학 성적이 1등급에 접근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경시대회 부분에서 학업 역량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 이제 논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학생은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은 독서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논술대회에서 수상을 한 점도 보이고 그래서 인문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서 논술 강의를 듣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논술 강의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도 학생이 나와 있던데 2학기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에 집중하시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논술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수시가 되겠고 수시에서 계속해서 논술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학생은 전체 입시 준비와 결과에서 수학에 대한 성적 향상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전형의 학교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올해죠.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수학이 3등급으로 6월 1등급에서 하락한 점을 보아 수학 나형에 대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교과 내신인 이제 수학 부분이 되겠고 모의고사 부분에 이제 수학 과목, 이 과목에 대한 1등급이 필요하고 지금은 수시 모집에 특히 학생 종합 전형에 집중하시고 2학년 2학기 남은 기간과 3학년 때 교과와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지원 횟수죠. 뭐 4개니 2개니 이렇게 횟수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고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숙명인재 미래 리더 전형, 김명엽 선생님 경희대 경제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정재원 선생님 이화여대 경제학과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유석용 선생님께서 숙명여대 경제학부 숙명인재 미래 리더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숙명여대의 경우는 이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0% 합니다. 1단계에 합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2단계에 가서 1단계 성적의 40%에다가 면접을 60% 한다는 거죠. 면접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되겠고 수능 출전 없습니다. 작년도 이제 전진협 자료를 보니까 합격자의 평균이 2.3등급 정도 있어요. 그래서 1.95에서 2.6까지의 합격자가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상위 80% 기준으로 해서 1.96에서 3.84 등급까지 합격 사례가 있는데 현재 학생은 국수영사가 2.34 등급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공적합석 부분에서 수학을 보완한다면 도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김명엽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경제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전형 방법으로는 경희대 경제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1단계에 서류 103배수, 2단계에 1단계 70에 면접 30을 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추천 이유는 2학년 1학기 국수영사 기준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2.46 등급쯤 됩니다. 근데 대학이 제공 합격자 평균 성적은 2.1등급, 1령 등급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학생의 성적 추이가 학계별로 2.87, 2.73, 2.00으로 2학년 2학기에 이제 1.5 내지 1.7 등급으로 보완을 하고 앞서 말한 비교 과외를 보완하고 3학년 1학기 때 좀 두드러진 계속적인 성적 향상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저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재현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는 올해의 방식과 달라집니다. 올해는 1단계 4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과 수능 최저를 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서류 100%에다가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유사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는데요. 모집 인원 약간 감소했지만 경제학과가 최근 몇 년 동안 경쟁률이 5대 1 안팎의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을 때 전체 지원자 중에 한 2분의 1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생각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내신 성적 향상도 네. 학종에 있어서 좀 큰 메리트가 있나요? 아, 이번 질문은 유석용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앞에서 좀 언급한 부분인데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사 교과 성적 평균을 봅니까? 2.8, 2.4, 1.83, 평균 2.34 등급으로 상승했고 정교과 과목도 굉장히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1학년 때보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1등급 이상 상승 중이에요. 더욱더 이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추이 상승은 서류 평가 요인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합계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 뭐 질문을 대신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니까 수상 실적이 조금 부족하던데 전공과 관련 없는 부분들도 많이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답변 김명현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전공과 관련 없는 수상의 항목은 대표적으로 발전 가능성 및 인성과 관련한 수상입니다. 이미 학생은 외국어 말하기 대회 관련 혹은 TED 관련 등 발전 가능성 수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성 관련 수상인데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면서 인성상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인성상, 모범상, 선행상 그 3학년 1학기까지 그런 상은 꼭 한 개, 두 개쯤은 보완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선생님들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